예, 오늘은 연주함에서부터 연주대까지 지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속드린 대로 연주함에서 연주대까지 풀 코스로 등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과천 시내인데요. 조금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벌써 일주일 사이에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화면상에 잘 잡히나 모르겠습니다. 연주함 그 전경을 한번 회전해서 전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여기 절은 어느 분이 이게 그 창건이라고 하나? 이게 뭐 그 677년에 그 의상대사께서 이 창건하셨습니다. 그래서 창건하시면 연주대 절벽에다가 돌을 쌓아서 조적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서 절도 같이 그래요? 창건하셨습니다. 근데 그 연주대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태종의 아드님 효령대군하고 창령대군이 그 세종인 그 충령대군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주고 이쪽 관악사 주변에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매일 저쪽 연주대에 올라갔다고 하시는데 그 연주대 위치가 바로 지금 거기 연주대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그 임금님을 그리워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악사 주변에 이제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기를 이제 연주하면은 주자가 군주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연주대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그런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기 이제 현 연주대 자리가 원래 이름이 이제 의상대사께서 했다고 하셔가지고 의상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고려가 망하면서 그 고려 충신들이 한 여섯 분 정도 여기서 이제 은둔하면서 사셔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석연이나 강동명이나 이런 충신들이 이제 이쪽에 사시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북한산 저도 보이면 서해안 바닷가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 쪽으로 바라보고 옛 임금을 그리워했다고 해서 상호할연자에다 임금 유자를 쓰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설은 이제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이제 충령대군 셋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근데 양녕대군은 조금 왕권에 대한 조금 이제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효령대군은 불교 쪽에 관심이 많아서 반 스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칭송받아. 그래서 그 효령대군은 가는 데마다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참선도 하고 경전도 읽고 이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양녕대군이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세종대왕, 충령대군한테 부담을 주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럼 전국 유람이나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도 다지고 합시다 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와서 있으면서 조금 같이 있다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전국을 돌아다녀요.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몇 년,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하다가 다시 또이 자리로 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3년을 사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효령대군하고 양녕대군이 이렇게 둘다 임금의 자리를 그리워했다고 그게 아니고 효령대군 원래로 불심이 깊어가지고 이제 출가할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그 정도로 불심이 깊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했는데 양녕대군이 자꾸 저거 이제 연주대 가서 경복궁을 바라보고 임금의 자리를 그리워하니까
효령대군이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저를 이 자리로 옮겨버린 거예요. 아,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자리 전에는 지금 저 작년에까지 해서 보관한 사찰이 있는데 간악사라고. 네, 예. 거기가 완 절터입니다. 연주하면. 아, 저 넘어가면 있는 예, 그 예, 아, 예. 예. 그 연주대 절벽이죠. 예, 예. 거기서 보면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꾸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임금 자리를 그리워하니까 네, 예. 이쪽으로 옮겨버리면서 그래서 이 탑도 이제 고려 시대 양식이지만 예, 예. 사실 효룡대군 때 건립이 됐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효룡대군 때만 해도 이제 고려 시대 양식이 탑 양식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으니까 아, 예.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연주대란 말이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예. 임금을 그리워해서 예, 예. 연주되고 하나는 임금의 자리를 그리워해서 연주되고 아,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예. 뭐 예. 아직 뭐 그리고 요 밑에 예. 보면은 이 절 밑에 뭐 원각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지금도 그 절터가 남아 있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는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아 저도 뭐 절이 있다는데 예.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도 그 말은 들었어요. 아, 저 종합청사 예. 예, 그쪽 예. 뒤쪽에 뭐 절터가 있다는 말. 아 예예. 예. 가보지 아, 못했습니다. 여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네요. 예, 예. 그럼. 아유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예. 자, 저는 지금부터 이제 그 연주함에서부터 연주대, 예, 여기 뭐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도 보이고 연주대를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산객도 보이고, 예. 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예,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 큰 범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라고 여기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아, 단풍 멋있게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등산하기 아주 좋은 날, 선선하면서도 화창한 이런 날 택해가지고, 아, 저 위에 뭐가 있네요. 저기 잠깐 올라갔다가. 아, 여기 뭐, 효령각이라는 암자가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디 나오나요? 서울대요. 아, 이쪽 지금 나무 계단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서울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천천히 이렇게 한번 등산을 하도록 하죠.
이거 네, 오늘 바람도 솔솔 불고 아주 괜찮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에, 지금 여기 아래쪽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에, 사당 전철역도 나오고 연주샘, 아까 그 주지스님께서 이야기하신 최초의 절인 관악사가 지금 복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경치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관악사 내려가는 나무 계단. 연주암에서 연주대까지는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에, 제 보통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면 에, 도달할 수 있는 에, 그런 거리입니다. 아, 연주대. 오늘은 평일날이라 그렇게 그 등산객들이 붐비지는 않고 등산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주변이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올라가는 무거운 등산화 발자국 소리.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전망대가 하나 나오는데요. 전망대에서 한번 주변 경관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망대가 보이고요. 아, 전망대 밑에 고양이 가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분만으로 오는데 어때 지금 와요? 얼마 힘들어? 야, 자, 여기는
조그만 전망대고요. 자, 단풍 좀만 더 올라가면 전망대가 좀 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연주암에서 연주대 올라가는 오른쪽 측면에 단풍 구경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과정에 또 멋진 사진 한 카트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 숨이 좀 차지만 천천히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가을의 색깔, 아, 보이시나요? 아, 예. 자, 아,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단풍 색깔 너무 예쁘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모처럼 만에 와봤더니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 것 같았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테크를 만들어 가지고 등산객들이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은 가장 넓은 그리고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 아래 보이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관악사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붕만 조금 보이네요. 예. 공사장 현장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가을에 저 멀리 과천 시내가 보이고 있지만 날씨가 뿌연 연무가 껴가지고 선명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대로 시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곳이 바로 연주대이고요. 아까 주지 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효룡대군하고 양녕대군께서 이제 그 모든 왕위를 버리고 이쪽 이제 산사에 주변에 사시면서 늘 여기 올라와 가지고 그 경복궁을 바라봤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연주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진짜 아주 그 절묘하게 이 암자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그 주변 경관이 진짜 아주 굉장히 멋있습니다. 한번 이 멋진 가을에 관악산의 그 주변 전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들어있는 상태고 아마 이번 10월 말쯤 되면은
완연한 그런 단풍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주변을 한번 보면은 이래서 이 관악산은 작은 금강산이다. 그래서 소금강이다 이런 그 명칭이 붙을 만큼 산세도 아주 좀 험악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이 마치 금강산을 옮겨놓은 작은 산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소금강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저 꼭대기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이 관악산의 최고봉인 연주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올라갈 건데요. 아, 지금 보이는 저기는 KBS 그 송신소 되고요. 카메라를 좀 돌려가지고 위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바로 이제 그 지상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이렇게 아주 이 관악산은 이렇게 바위들이 많아가지고 그 명칭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자 다시 연주대를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찍어. 뒷모습 찍어서 또 올라가. 뒷모습 못 찍어. 말대다 말대. 아 사투리 이거 진짜 우리 말 사람이. 단풍이 아주 멋있게 물들었습니다. 자, 단풍이 너무 곱게 들어가지고 제 얼굴이 본래 하얀데 아주 빨간색으로 물드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돌계단 계속 올라갑니다. 예, 조금 힘들지만 예, 뭐 천천히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연주대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요. 단풍. 자, 가기 전에 기상 관측대인가? 여기 아 여기 문이 닫혀가지고 문이 닫혀서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네요.
아, 여긴 기상 레이더 기지 같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관악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바위가 바로 관악산 정상이 되겠고요. 이 관악산 정상까지는 해발 629m 되고요. 이게 먼 데서 바라보면 바위 모양이 옛날 우리 선비들이 그 쓰던 갓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관자를 붙여서 관악산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그 관악구에 속하기 때문에 그 관할 지역의 그 명칭을 따서 관악산이다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도시 주변에 이 수도권에 이런 산세 좋은 그런 그 산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수도권 주민들에게 아주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 면을 보면은 이제 연주대를 가는 길인데요. 연주대를 이제 가서 이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씩씩하게 아마 연주대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길이 아주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나가면은 가야 될 정도로 길이 아주 협소합니다. 조심조심. 연로 만나고 연로 처모 이렇게 한데 처모 건물. 자, 지금 정상 주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네, 나무도 아주 소나무가 예술적으로 생겼습니다. 자,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연주대가 보입니다. 예, 계단이 급경사라. 사탕 하나 얻어 왔어요. 등산객 한 분이
진짜 멋있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처님 상도 계시고 예, 저는 오늘 방송을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촬영을 못하고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